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6시즌을 해볼 생각인데, 6시즌은 네이버에 PBE 서버 하는 법, 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10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빠르게 터득할 수 있나, 그거를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배워볼 생각입니다. 시즌 강의가 아니라 모든 시즌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자, 똑같습니다. 일단은 페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의 유닛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아이템과 유닛이 어떤 게 맞는지 그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라오이가 용병이라는 시너지를 갖고 있어요. 용병은 행운, 용족, 우주해적 이런 시너지입니다. 자, 카드 선택하는 게 1-4라운드에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은 지팡이, 벨트, 그러니까 아이템과 맞는 카드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지금 나와 있는 유닛에 맞는 선택을 하거나, 숲의 부적처럼 체력이 높은 아군을 생성한다, 이런 범용적인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 마법사, 그것도 괜찮았지만, 용병 시너지를 위해서 쌍권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죠? 용병에는 갱플랭크가 있는데, 갱플랭크가 쌍권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드를 구성해 놓은 다음에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성이 붙은 게 없고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들 시너지 넣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번 시즌은 전 시즌과 좀 다르게 돈과 관련된 시너지가 정말 많아요. 뭐 용병, 요들, 그러니까 이 요들 시너지는 이제 매턴마다 요들 유닛이 한 마리씩 나와요. 그럼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연패 운영을 하실 때는 용병이나 요들 쪽이 굉장히 좋다, 이거 하나 얻어 가시고요. 필드 구성하는 방법은 지금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한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 수비 밸런스를 생각해라. 근데 그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연패 운영을 할때 좋은 시너지를 써라. 벌써 끝났죠. 그러니까 5시즌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간 것 같네요. 자, 빠르게 터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시즌을 빠르게 터득하는 방법은 경우대는 뭐다, 요들은 뭐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외우기보다 이미지를 전 시즌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경우대는 전 시즌의 기병대 같은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튼튼해 보이는 유닛들이 경호대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금방 외워지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만 정확히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게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먼저 붙은 직스한테 아이템 넘겨줬고요. 직스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요들과 앞라인인 블리츠를 쓰고 있다. 되게 간단하죠? 자연스럽게도 3연승 됐고요. 시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법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 있구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갱플랭크가 용병입니다. 갱플랭크 남으면 무조건 들고 올 거예요. PBE는 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즐길 수 있는 거는 뭐다? 당연히 용병, 행운, 용족 이런 것들이겠죠? 자, 용병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요들이랑 용병까지 같이 써버리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릴 거 아니에요. 근데 6레벨을 지금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요들 시너지를 빼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무조건 갱플랭크한테 나오는 아이템 다 주세요. 그리고 이자를 봅니다. 용병 시너지는 용족, 행운, 우주해적이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돈이 나왔죠? 그러니까 갱플랭크가 스킬로 막타를 치면은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갱플랭크한테 아이템을 먼저 다 줘야 돼요. 그럼 돈을 많이 먹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번 시즌 장난 아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앞라인, 그러니까 일라오이도 딱 보면은 뚱뚱하니까 싸움꾼이죠. 난동꾼이 싸움꾼입니다. 이름만 바뀐 겁니다. 딱 봐도 트론들도 뚱뚱해 보입니다. 그럼 난동꾼. 자, 태블만까지 주고요. 자, 보세요. 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갱플랭크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용병의 쌍발총,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쌍발총은 뭐냐면
평타를 쓸 때마다 일정 확률로 두 발을 발사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여러 발 발사되는 걸로 상대방을 잡았을 때도 돈이 얻어집니다. 되게 좋죠? 자, 지금 돈이 말도 안 됩니다. 40원이 넘어요. 자, 이것도 이자 볼 수 있으면 보는 거고요. 볼 수 있죠? 자, 어때요? 타격감도 올라갔으면서 돈 시너지도 많아서 재밌고 컨택 라운드가 많아가지고 재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기 많던 그런 기물들이 전부 다 돌아왔고요. 자,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고물상이 있죠. 자, 레벨업 하면서 일단 투입을 해준 다음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고물상 유닛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약간 기계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같으면 고물상이에요. 자, 고물상 지금 에코한테 제가 벨트를 줬는데 아이템 하나가 완제템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자, 그리고 배치를 지금 보시면은 고물상을 제가 가운데 놔뒀어요. 자, 그 이유가 뭐다? 벤시나 뭐 성배, 지크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벌써 많이 터득했죠? 자, 그럼 똑같아요. 센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8레벨까지 가면 됩니다. 제가 항상 8레벨 가기 전에 센 타이밍을 한번 잡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센 타이밍도 잡았다. 8레벨 각오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가 나가가지고 좀 재미가 덜해졌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최종 조합을 어떻게 구성을 한다? 아이템에 맞는 유닛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닛 수면은 딱 봐도 원거리 딜러, 그리고 AD 유닛 그런 게 떠오르죠. 자, 두 번째 카드 선택인데 당장 쓸만한 건 초월 아니면 천상의 축복입니다. 피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천상의 축복을 고르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의 유닛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쌍발총 시너지를 먹었으면서 아이템이 구인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 우르곤, 징크스 이런 쌍발총 유닛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선택 라운드가 나오면서 덱전환을 한다? 그런 부분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처음에 덱을 결정하면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게임이 쉬워졌다. 여기 너무 사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벌리다 보니까 3라운드 초반 때 7레벨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패 운영 같은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차피 돈이 많이 나오니까 피관리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쌍발총이니까 BF 쪽 아이템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주검, 인피, 거하, 정의의 손길 이런 공템을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곡궁을 들고 와도 되지만 저는 우르곳을 들고 올게요. 우르곳도 쌍발총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르곳의 스킬이 뭐다? 총을 막 우두두두두 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발사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그레이브즈랑 바꿔주면 이 쌍발총 유지가 되죠? 시너지는 몇 번 해보면은 다 감이 오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우선 넣을 게 없으니까 7레벨 찍고 진 한 마리 넣어주겠습니다. 어? 탈익을 넣어도 되는데? 지금 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진은 쌍발총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헷갈려요. 진도 총을 쏘긴 쏘지만 약간 장총을 쏘는 애들은 저격수예요. 그러니까 저격수랑 쌍발총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쌍발총 위주로 시너지만 구성하면 되니까 진보다는 탈익을 넣어주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보상이 계속 나오죠? 이 용병 시너지는 행운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연패를 하면 보상이 점점 커집니다. 이기면 그냥 돈이 계속 나오고요. 그냥 행운이죠, 행운. 자, 이거 탈익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스포트라이트 네모 칸이 하나 생기는데 이 칸에 유닛을 올려놓으면 피해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지금 갱플랭크가 아이템이 들어갔고 가장 센 유닛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갱플랭크를 받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창고에 모아놓는 거 보면은 쌍발총들만 지금 다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모아야 될 거는 4원짜리, 5원짜리 좋은 유닛들, 성능이 좋은 유닛들, 그리고 쌍발총 이렇게만 모으면 끝이 난다. 오, 갱플랭크 2성 아주 좋고요. 이러면 돈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카드 선택 라운드는 총 3번 나옵니다. 1-4, 3-3, 그리고 4-6. 그러니까 4스테이지 한 번 더 있어요. 자, BF 좋고요. 아이템이 조금 애매한데 피바라기도 있네요. 오, 좋아요. 2성 다 붙었고요. 자, 5용병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보통 용병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5용병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선택 라운드에서 용병 시너지가 나오면 5용병을 가도 된다. 나오지 않는다면 가지 않습니다. 자, 피바라기 주고요. 도끼가 두 개 있으니까 덤블조끼까지 준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고물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당장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돈 굉장히 많이 나오죠? 3원? 좋아요. 아니 너무 재밌어 진짜. 그러니까 시즌 1, 3, 4 그것들의 장점을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잔나도 고물상인데 잔나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잔나한테 연은 하나 넣어놓고요. 완제템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자, 4-6 대에 나오는 시너지를 보고 나서 그때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갱플랭크 위주의 시너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거 없고요. 자, 잔나는 이제 갱플랭크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투입하면 좋다는 겁니다. 오호, 돈. 좋아요. 아니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돈이 이게 말이 되나요? 얼마야? 레벨업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리산드라까지 투입해주면은 지금 뭘 받을 수 있죠? 학자. 학자 받았습니다. 딱 봐도 리산드라 같은 것도 스킬 데미지가 주이다 보니까 학자 시너지가 마나를 채워준다. 그런 약간 재생술사 느낌이겠죠?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거 하나씩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번엔 돈을 좀 못 벌었다. 그래도 50원 이자 볼 수 있고요. 항상 돈이 남을 때는 쓸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창고에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아이템은 벤시의 발톱이나 정의의 손길 이런 거 만들면 되겠죠? 자, 찬란한 아이템은 없기 때문에 그거 익숙하다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 탐켄치도 용병이에요. 지금은 조합이 완성됐으니까 오용병은 가지 않을 겁니다. 자, 유미. 자, 리산드라보다 더 좋은 학자가 나왔죠? 자, 유미 5원짜리 써주고요. 자,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탐켄치한테 물고기 모양으로 뭔가 입을 벌리고 있죠. 자, 저기 위에다가 챔피언을 올려놓으면 탐켄치가 먹습니다. 자, 탐켄치가 먹으면서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딜러 탱커와 별로 조금씩 달라요. 방어력, 체력, 공격력. 오! 자, 맨 오른쪽 거는 먹으면 10레벨 찍을 수 있는 거고요. 가운데는 8렙 때부터 9렙 상점이 나온다. 그런 뜻인데, 자, 어차피 지금 여유도 있고 돈도 굉장히 많죠. 자, 이거는 이제 10레벨을 갈 게 아니라 품격 있는 쇼핑, 자, 이 카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왜 이걸 골랐냐면은 옥고삼성을 노릴 수도 있어요. 자, 탐켄치 그냥 먹이지 않겠습니다. 돈 아까워요. 자, 품격 있는 쇼핑이 안 나왔으면은 탐켄치를 계속 먹이면서 키웠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돈을 쓰기가 너무 아깝죠. 5원짜리 유닛을 많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 이번 판은 그냥 고밸류덱 갈게요. 그러면 굳이 쌍권총, 쌍발총 덱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씩 모아보자. 아니 너무 재밌어. 카드가 맨날 다 다르니까. 아카데미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9레벨 포기할게요. 그냥 8레벨 올인치면서 5원짜리 많이 뽑아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시겠죠? 9레벨 가는 거는 오코이성을 뽑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9렙 3점을 준다? 굳이 9레벨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 팔아. 그냥 5원짜리만 먹어. 아칼리 사고요. 징크스 사야 되는데? 이러면 우르곳을 버린 다음에 징크스를 투입해주면서 쌍발총을 유지해주겠습니다. 우선 트런들한테 아이템 전부 다 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유가 없으면 쌍발총 덱을 그냥 완성을 시키겠지만 결국에 지금처럼 돈이 많고 오코이성을 뽑을 수가 있다면 당연히 오코이성이 더 좋은 겁니다. 돈 진짜 많이 먹었다. 자, 이거 트런들 빼주면서 밸류 높은 유닛을 바꿔주고요. 오, 갈리오 이성. 그러니까 갈리오는 칸을 두 개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건 타릭이랑 제이스를 둘 다 빼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창고에 5원짜리밖에 모으지 않았죠. 제이스 2성 붙었고요. 조금 어지럽죠? 어지러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이스가 뭔지, 5원짜리 유닛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5원짜리 많이 들어가면 시너지 무시하고 진짜 세죠. 자, 연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플랭크를 빼고 필드를 강화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빨리 죽으면 오코 삼성을 뽑기가 힘들어집니다. 삼겐치까지 붙었고요. 자, 이거 그냥 갱플랭크 좀만 더 먹자. 자, 제이스 삼성 노려볼까? 유미 대신에 제이스 투입해주고요.
자, 지금 갱플랭크 아이템을 카이사한테 넘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자, 징크스가 좀 달라졌어요. 저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인 딜러로 쓰기에는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갈리오 엄청 단단하죠?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오코 삼성이 안 나올 수가 있나?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오코 있으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자, 그럼 공템이 하나 부족하니까 거학 들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자, 바꿀까, 그냥. 자, 그냥 바꾸겠습니다. 자, 용병 시너지 그냥 빼줄게요. 미스포 좀 버리고요. 자, 5원짜리만 다 집어넣어. 야, 이게 뭐야? 자, 제이스는 이제 변형 술사라고 해서 앞라인으로 가면은 망치로 바뀌고요. 뒷라인으로 가면은 그 약간 이제 저격수나 쌍발총처럼 원거리 딜러가 됩니다. 아, 템 분배하고요. 공템은 카이사, 방템은 갈리오. 아니 근데 이렇게만 가도 1등 할 것 같은데. 자, 시너지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 모든 시너지와 기물은 9레벨을 가서 오코이성을 붙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세잖아요. 자,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오코 2성 7개. 자, 이제 상대방 체력을 봐가면서 오코 3성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만들자. 아카데미 만들고요. 근데 여긴 좀 세 보이는데? 는 그래도 이기네요. 좋습니다. 자, 제이스 3성 나올 것 같고요. 자, 1대1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참았다가 돈을 모아서 다 써도 되겠지만 그냥 다음 턴에 돈을 다 써볼게요. 다 써보고 이제 가장 잘 나온 거 한 마리나 두 마리 그 정도 남겨놓고는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뭘 찍을까? 일단 갈리오. 갈리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제이스도 여섯 마리. 카이사까지. 자, 갈리오, 제이스, 카이사. 그럼 이렇게가 가장 잘 나왔죠? 자, 징크스랑 빅토르는 4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일단 갈리오, 제이스는 확정이고 아칼리냐, 카이사냐 그거를 결정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돈 모았다가 돌릴 걸 그랬나?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돈을 더 모았다가 돌려버리면 나와도 한 톤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것도 차라리 지는 게 좋고요. 갈리오, 갈리오! 제발! 자, 제이스도 유미 필요 없고요. 야, 이거 징크스 빼자 그냥. 카이사? 카이사까지? 자, 징크스 아칼리 뺄게요. 자, 징크스 아칼리 유미 다 빼자. 갈리오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자, 갈리오 지금 스케일딜이 2000이죠? 제이스도 장난 아니고요. 한 5배 정도 세지는 것 같습니다. 5배 세지면 갈리오 혼자 들어가도 이기지 않을까? 아직 2번 정도 기회 있고요. 자, 카이사 두 마리. 야, 이거 아칼리나 다 버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자, 갈리오 삼성 나왔고요. 자, 계속 돌려볼게요. 야, 이거 빅토르나 탐캐지 다 빼. 카이사 한 마리. 오!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아이템 안 쓸게요. 자, 이러면 제이스까지? 그럼 제이스도 한 마리 남았죠? 두 마리인가? 두 마리 남았습니다. 다 어디 갔어? 오, 야, 이거를 바로 오코 삼성을 찍어버리네. 자, 운이 좀 좋았습니다. 자, 기다려달라고, 웨이트. 이거 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제이스까지 찍어야 됩니다. 고통을 음미해 보실까? 자, 제발 나가면 안 돼요. 같이 즐겨야지. 자, 유미도 팔게요. 고통을 음미해보실까? 한 마리 남았다. 제발 한 마리, 한 마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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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자, 서렌을 원하고 있대요. 자, 웨이트 한 번 더.
진짜 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역대급 한번 찍어야 돼요. 자, 한 번 더. 아직 기회 많죠? 제발 한 번에 나오자. 제발 하나. 자, 제이슨은 견제 안 해주고 계시고요. 아, 안 나오는데?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두 개 나온 거. 아니, 한 개만 나와도 만족인데 지금 세 개가 안 나온다고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스 보이시죠? 앞으로 가면은 변신한다는 거. 자, 조금 약하게 때리기 위해서 딜러의 배치를 바꿨고요. 자, 카이사는 좀 약하다. 생각보다. 카이사는 약하고 갈리오가 센데요? 좋아, 일단 안 죽었어. 아, 너. 아, 잠깐만. 이거 나가는 거 아니야?